클린룸 설계의 백해 경험자가 설명하는 클린룸 구조, 세미콘 HVAC.com.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대형 실업고 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100여 채의 클린룸을 설계했는데요. 오늘은 클린룸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클린룸은 헤파 필터가 장착된 FFU 그리고 유입된 공기를 바닥으로 빨아들이는 액세스 플로어 그리고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내보내는 퇴풍구로 구성됩니다. 오염된 공기가 마동석의 광고처럼 실내에서 돌기만 한다면 청정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순환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룸 환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외부 공기와 환기구에서 나온 공기는 에어 핸들링 유닛, 즉 공기 조화기의 급기 배관을 통하여 유입됩니다. 외부 공기에는 큰 먼지나 벌레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프리필터나 집진 필터를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일부 필터는 유해가스나 매연에 특화되어 있으며 공기는 자외선 살균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프리필터를 거친 외부 공기는 냉각 코일, 난방 코일, 그리고 가습기나 제습기를 거치게 됩니다. 클린룸의 공조기에 들어가는 압축기는 보통 속도가 조절되는 BLDC 모터가 사용됩니다. 먼저 압축기는 냉매를 80도씨 이상 달구는데요. 압축된 냉매는 구불구불한 관을 가진 응축기를 거치며 액체로 바뀝니다. 액체는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서 잘게 쪼개진 후 증발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냉매는 증발기에서 기화되면서 주변 열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역할을 완료한 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응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공기로 배출하지만 대형 산업 현장에서는 물을 순환시켜 열을 배출합니다. 또한 공기 조화기에서 차가운 외기를 빠르게 덮일 경우에는 FTU 히터 등이 사용됩니다. 만약 클린룸에 1 내지 15%의 낮은 습도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제습기를 설치하여 드라이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기를 영하 70도로 급냉하면 습도는 1%로 낮아지는데요.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특수 드라이룸들에 이러한 장비가 사용됩니다. 냉난방 코일과 가습기를 통과한 공기는 환기 팬을 거쳐서 실내로 유입됩니다. 환기 장치를 확대하여 보면 하단 OA를 통과한 공기는 상단 SA로 이동하고 하단의 오염된 실내 공기 RA는 상단의 EA로 움직입니다. 실내로 유입된 공기는 제조 작업소, 포장실, 원재료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그리고 측량실 등으로 이동합니다. 각 작업소로 이송되는 공기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각 방에 공급된 공기는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된 헤파 필터를 거치며 청정도가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기류 연동 시스템을 채용하면 풍압과 풍량을 조절하여 클린룸 내부에서의 공기 품질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클린룸의 바닥이나 측면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닥에는 액세스 플로어가 설치되어 공기를 회수하며 측면에는 그릴이 장착되어 공기가 돌아옵니다. 만약 액세스 플로어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바닥은 구리배선을 도포한 후 도전 타일이나 시트 그리고 우레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편 FFU가 설치되지 않은 천정은 다양한 조도와 색온도를 가진 클린룸 조명이 장착됩니다. 공기 조화기에는 다양한 팬들이 설치되어 오염된 공기의 실외 배출을 도와줍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출입하는 클린룸의 출입구에서는 외기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전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물건은 새로운 오염원이 될수 있으므로 출입 시에는 에어샤워나 구조샤워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통하여 먼지나 이물질이 유입되므로 바닥에는 스티키 매트나 별도의 집진기가 설치됩니다. 또한 실외 입출구를 위하여 패스박스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내부에는 UV 살균 기능을 가진 제품도 있습니다. 공기 정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습도계와 차악계들이 사용됩니다. 센서로부터 값을 획득하고 AHU나 FFU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어기들이 설치됩니다. 컨트롤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풍속, 그리고 입자 농도를 측정하고 HVAC 시스템이나 FFU, 도어록 등을 제어합니다. 클린룸의 정상 작동 여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기도 하고 이상 징후는 휴대폰으로 통지되기도 합니다. 클린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티클 카운티가 사용됩니다. ISO 14644에 따라 측정 위치의 개수는 검체 대상 공간의 면적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클린룸 내부에는 다양한 기계들이 운영되므로 클린룸 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는 복잡한 전력선이 배선됩니다. 급수는 클린룸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정수기와 청소가 용인한 배관들이 설치됩니다. 일부 센서들은 무선 통신을 사용하지만 다수의 장비와 센서들을 위해서는 UTP 케이블 부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클린룸 내부의 기계가 공압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일리스 컴프레서와 드라이어가 활용됩니다. 오일리스 컴프레셔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분과 오일 미스트를 거르는 수분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시설을 다 갖추면 좋지만 비용이 증가하므로 소규모 시설에서는 AHU 대신 간단한 열 교환기가 설치됩니다. 또한 대형 AHU 대신 소형의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온 항습기 대신 냉난방기와 이동형 제습 장비를 설치하면 시공비를 더욱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코끼리코가 달린 이동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제어장치 대신 저렴한 미세먼지 측정기와 수동 제어기로 청정도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클린룸 시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클린룸 시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요호수와 010-6791-35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